유선장 배현진 유길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심판을 후보자로 추천함. 다음은 김대식 후보입니다. 공천장 김대식, 유길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해운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함. 다음은 공천장 길환영, 유길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천안갑 후보자로 추천함. 2004년도 탄핵 때 그때 총선 직전 상황을 연상케 하는 요즘입니다. 그 당시에 방송과 언론들은 전국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될 지역이 한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강남, 영남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참패할 것이라고 했고, 열린우리당이 180석을 넘어서 200석 가까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출마했던 동대문 을 지역도 선거운동 앞두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4대 58로 발표한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고 집전화로 여론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질 때라서 정확성이 있다고 모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일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내가 7일을 선거운동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 하려고 선거운동하냐. 그런데 마지막 6일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당직자들이 선거운동 하나도 안 하고 선거 임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 형식적으로 6일간 동네 내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깨보니까 내가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구조사까지 방송 3사에서 내가 8점 몇 프로 지는 것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캠프에 보니까 내가 이겼어. 문제는 엉터리 여론조사가 국민들을 현혹할 때 우리 측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을 포기케 하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때 탄핵 때도 그랬고 14년 지난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한번 해보자. 과연 민심도 그러냐? 투표 한번 해보자.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살림살이 나아진 게 있느냐? 생활이 좋아진 게 있느냐? 내 자식이 취업이 잘 된 적이 있느냐? 지금 올라온 거는 세금하고 물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투표하겠다? 나는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거 한번 해보자. 선거로 확인해보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나는 세 곳 모두 합성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남은 지역이 지금 대강 저희들이 이제
후보도 결정했고 마지막으로 노은병의 후보도 출마할 사람을 오늘 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6.13을 준비해온 것이 이제 당으로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후보들이 나가서 자신 있게 민생과 트루킹으로 대표되는 가짜 나라 만들기 그 두 가지 화두로 이번 지방선거를 돌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일단 한마디씩 하세요. 네, 배현입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당의 역할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수순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여기 있는 공천자 세 사람에게는 더 도약하는 시작이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날입니다. 정치를 하시는 선배들께서 민심은 현장에서 읽는 것이라고 좀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우려와 걱정들도 있지만 저희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되살리자는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제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이 성파의 깃발도 너끈하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새벽 3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뛰고 있습니다. 민심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거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태로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부산, 경남 시민, 도민들이 지켜줬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승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천안 갑에 출마한 길환영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취재하듯이 들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이면 여덟 이상 정말 우리나라에 흔들리는 우리나라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들을 저는 들을 때 여론조사 80%라고 하는 것 그것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유권자들의 생각 그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표심으로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민생 그리고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지난 문재인 정권 1년의 실정을 심판하는 이러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북풍 대 민생과 드루킹이 그렇게 아마 구도가 짜여질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 북풍을 선택을 할 것인지 민생과 드루킹을 선택을 할 것인지는 한 달 후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것을 남북회담, 북미회담으로 다 덮으려고 합니다만은 이 민생 문제, 먹고 사는 경제 문제는 남북 문제, 북미 문제로 우리 국민이 속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분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하신 결과가 이제 완전히 안정권으로 들어선 그런 우리가 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은 저희 당에서 아주 간판 스타로 이렇게 모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그 전남이 저희들이 사실 열세입니다. 그런데 전북과 그 전남 도지사 후보들이 열정을 가지고 호남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우리 국민에게 고하고 그리고 협조를 얻겠다라는
아주 소신 있는 분이 두 분이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되면은 언론에 공개하고 그쪽에 가서도 필승결의대회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